네, 드려야죠. 네. 일단 경제적인 문제 상당히 갈등의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그냥 분명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의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방학 때 수입이 줄면 모든 가족이 생활비를 덜 드는 방향으로 직접 실천하셔야 돼요.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년에 넉 달은 상당히 수입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충당을 할게.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까? 난 이렇게 해서 조금 요 정도를 충당해 볼게. 그래도 50만 원이 비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써야 되겠다. 네.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말로만 큰일 났네. 아니, 어떻게 되겠지? 어떻게 안 돼요. 절대로. 그런 구체적인 의논을 하셔야 되고 이 의논을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너무 창피하거나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해요. 그러면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건 내려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뭐 힐링 리포트는 지금 현재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아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가사일의 많은 부분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이거는 내가 당연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건강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선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또 세 번째 힐링 리포트는요. 그때 뭐 밥은 잘 먹어, 몸은 괜찮아 얘기를 안 해서 남편분이 마음을 이렇게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아내분 그 부분은 그냥 사과하세요. 사과 안 하시면 그 심지가 두고두고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때마다 힘들어요. 자, 그런데 아내분이 안 아프시고 남편분만 쓰러지셨다면 이 부분은 정말 남편분이 내가 이렇습니다 이럴만한 얘기인데요. 아내분도 아마 그때 아유 당신이 암 진단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어. 어디 아픈 데는 없어? 그 얘기를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또 네,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. 뭐 이렇게 서로 노력을 했는데 계속 마음의 상처가 남고 너무 힘들다.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조론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뭐 이혼도 정 괴로우면 고려해 보려고 전 그래요. 그러나 물론 그 전에는 노력을 한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정말 변화가 없다. 그럴 때는 정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